이제 절정을 넘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가을. 오늘 수온이 찾은 곳은 과거 아쉬움 속에 발길을 돌려야 했던 대물터다. 다시 찾은 곳이니만큼 낚시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른 오늘의 수온이다. 안녕하세요. 시그널 배수훈입니다. 자, 이제 가을의 끝자락에 온 것 같습니다. 벌써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서리가 두 번이나 내려서 이제 밤 되면은 와, 겨울이다 싶을 정도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낮 기온이 지금 현재 기온이 21도, 그리고 밤 기온이 7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곳 저수지 제가 2년 전에 한번 촬영했던 곳입니다. 그때 베스트에 제가 먼저 사전 답사에는 월척을 잡았지만 본 촬영에는 아무 입질을 받지 못한 곳인데, 2년 뒤에 다시 찾아오니까 이쪽에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요번 비로 인해서 물이 불면서 이상하게 실이 잔챙이들이 성화가 많이 심해졌습니다. 원래는 터가 세서 입질 받기가 힘든 곳인데 지금은 7치, 8치, 9치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그러다가 한 번씩 덜커덕 하면은 4자 넘는 것들, 예, 그런 붕어가 나오는 곳입니다. 제가 어복을 다 썼는지 벌써 여기 이곳에서 지금 4일째입니다. 연밭에서 하루하고, 그리고 제 우측에 부들밭과 수중수초가 있는 그쪽에서 이틀하고, 오늘이 이제 4일째인데 정말 이렇다 할 내밀어 앞세울 만한 붕어가 없었습니다. 제일 큰 게 31cm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 9치 미만, 이런 붕어들만 났고, 오늘 좀 깊은 쪽으로 자대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계속 얕은 곳에 하다가 씨알이 너무 작아서 좀 수심이 나오는 곳으로, 중류 쪽으로 포인트를 이동했습니다. 오전에 잠깐 데피면서 낚시를 해봤는데 8치 뭐 이런 것들은 잘 나오더라고요. 오늘 밤낚시에서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나올지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걸면 최대 지금 나온 게 51.5cm까지 나온 곳입니다. 5자도 있는 곳이라서 저도 뭐 허망된 꿈이 아니길 좀 기대를 걸고 한번 밤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4자 이런 게 터가 세서 잘 안 나오는 곳인데 지금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고기가 안 나왔어요. 그 전에 많이 잡은 분은, 저희 일행분이 4자를 4마리나 잡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일주일간 안 나오다가 어제 제가 자대 설치하고 이제 낚시는 안 했는데 저희 지인이 41을 또 한 마리 낚았습니다. 어제랑 오늘 날씨가 비슷하니까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전입니다. 야, 수중전 해서 재미 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제발 뒤쪽에 자대를 설치하고 이렇게 낚시를 해도 되지만은 넓은 반경을 먹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 대편성을 거의 한 190도 정도 대편성을 했습니다. 오늘은 가자미 전법, 카멜레온 전법이라 해야 되나? 오늘 수훈의 선택은 수중전이다. 수중전을 했을 때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지만 이 포인트에서는 넓은 반경을 공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되었다. 오늘 포인트는 약간의 급심으로 이어지는 중류권을 선택했습니다. 가을이 끝나면서, 이제 시즌이 끝나면서 조금 깊은 곳, 수온이 조금 안정적인 곳, 그런 곳에 큰 붕어가 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조금 깊은 곳에 앉았는데, 자대 앞에서 조금만 가면 약간의 급심으로 이어지다가 수심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양쪽에 그 급심 포인트 경계선을 공략하면서도 앞에 긴대로 맨바닥 지형까지 공략하기 위해서
오늘 대를 뭐 짧은데 긴데 섞어서 골고루 편성을 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는 지금 왼쪽 편입니다. 왼쪽에 지금 떼장 수초가 끝나는 지점부터 급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붕어들이 타고 올라오면서 먹이를 먹기 좋은 포인트라서 지금 왼쪽 지점 1번, 2번, 3번 이쪽에서 고기가 타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왔어. 오, 힘 좀 쓴다. 뭐야? 이야, 힘 좀 쓰네. 잉어 아니야? 잉어 맞네. 어쩐지 힘 좀 쓰더라. 잉어 발갱입니다. 아, 잉어 때문에 정말 머리 아픕니다, 이제는. 잉어가 작년하고 올해 개체수가 너무 많아졌어요. 곧 있으면은 제 생각인데 잉어가 유해오종이 될 것 같습니다. 잉어 개체수가 진짜 많아졌어요. 찌를 쭉 올렸다가 옆으로 싹 끌고 내려가네요. 잉어 한 이때까지 여기서 한 20마리는 잡았을걸요? 잉어 많아요. 저렇게 작을 때는 뭐 배스한테 잡아먹히고 하는데 조금만 커버리면 천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지금 엄청나게 늘었어요. 저수지도 그렇고 수로도 그렇고. 해가 지기 전에 찾아온 첫 시그널의 주인공은 기대치 않았던 발광이었다. 잠깐이나마 손맛을 느끼게 해준 녀석이지만 불어난 개체수로 너무 자주 모습을 보이니 반갑지는 않은 존재다. 뭐야? 잉어, 잉어, 잉어 새끼. 잉어 새끼, 잉어 새끼. 야, 이런 게 나오노. 별로 안 커, 안 커. 붕어는 붕어인데 많이 안 큽니다. 8치? 자, 8치 정도. 자, 붕어 나오기 시작하네요. 잡다. 이런 사이즈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잉어다, 잉어. 잉어, 잉어. 골치 아프다. 오. 요건 씨알 좀 되는데. 아닌가? 똑같다. 똑같은 8치다. 자, 왼쪽 2번에 8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작아, 작아. 잉어야? 붕어야? 오, 붕어다. 요. 야, 요건 씨알 좀 좋다. 초저녁부터 잉어 치어들부터 시작해서 붕어 8치 이런 것들이 입질하다가 지금 우측에 4번대인데요. 수심이 3m50입니다.
잉어인 줄 알았는데 입질이 천천히 이렇게 올리길래 챔질해 보니까 붕어 한 9치. 예. 잘생긴 9치입니다. 분위기가 일단은 제가 기대했던 왼쪽 대들이 지금 조용합니다. 입질이 잘 없고 지금 계속 우측에서 입질이 잘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있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시기에 이런 8-9치가 잘 나오는 거는 상당히 재밌는 일이죠. 재미는 있습니다. 단지 사이즈가 조금 아쉽습니다. 앞전에도 1회 나오다가 한 번씩 덜컥덜컥 4자도 나오고 5자도 한 마리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옛날에 2년 전에 이거 그때만 해도 입질 한번 못 받을 정도로 터가 셌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물이 한 빠지고 육초가 많이 자란 상태에서 붕어들이 산란을 하고 그리고 그 산란된 붕어들이 거의 부화를 하면서 개체수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를 하고 어떻게 보면 베스트가 아닌 토종토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베스도 지렁이 끼우면 베스도 나옵니다. 베스도 있는데도 이제 이런 붕어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이치, 좋은 그거 이치죠. 그리고 이 물이 빠졌을 때 6초 때에서 베스들이 붕어 치어를 잘 못 잡아먹습니다. 이제 수초 속에 숨어 있는 붕어들을 잘 못 잡아먹다 보니까 이렇게 개체수가 많이 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뭐 솔직히 연달아 낚시는 안 했지만 계속 이번 주에 낚시를 좀 많이 해서 몸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피곤해도 자리를 뜨지 않고 졸더라도 의자에 앉아서 졸고 최대한 아침까지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큰 거 한 마리 나와주겠죠. 수온이 기다리고 있는 대물 붕어는 보이지 않고 발광이나 크지 않은 붕어들이 앞을 다퉈가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쪽 저쪽 가리지 않는 성화에 수온은 점점 답답해진다. 기대했는 자리인데도 장난이다. 잘다. 또 잉어다. 아, 잉어 때문에 참 한장할 노릇이다. 계속되는 성화에 피곤한 몸은 더욱 빨리 지쳐간다. 수은이 깜빡하고 찌에 움직임을 놓친 순간 지금까지와는 다른 중후한 시그널을 보내며 찌가 움직인다. 안타까운 1분여의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는 우측편에서 두 개의 찌가 동시에 움직임을 보인다. 짧은 시간 깜빡하고 졸았지만 이번 시그널은 놓치지 않고 챔질하는 수운. 어쩐 일인지 챔질한 낚싯대에 붕어가 걸리는 느낌이 없다.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재빠르게 이 위화감의 정체를 파악한 수훈. 찌들을 흔들어댄 주인공이 있는 곳을 찾아낸다.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우와, 없다. 우와. 이야. 입질을 제대로 못 봤는데 졸다가. 이야, 꼬리가 좀 기형이네. 기형 많이 했으면 더 컸을 것 같은데. 이야, 이런 붕어가 나옵니다. 이런 붕어가. 정면 5.2칸대, 수심 3.5m. 시청자 여러분, 이런 붕어가 나옵니다. 이런 붕어. 잠깐 졸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정면에 찌가 한 대 움직이길래 그걸 챔질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 옆에 때가 벌써 찌를 빨고 들어가서 움직이는 중이었습니다. 처음에 대를 딱 드니까 주르는 소리와 함께 느낌이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런 붕어 나와. 이런 붕어 개척 한번 해볼까요? 이야, 45.5. 이야, 꼬리만 기형 아니었으면 48이 넘는 붕어인데, 최고도 그렇고 최고가 한 48구름 되는 붕어입니다. 왜 최고다 최고. 자, 일단 망태기 넣어놨다가 내일 아침에 방생하도록 할게요. 정면에 정중앙입니다. 5.2칸대, 수심 3.5m에서 찌를 올렸다가 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제가 못 보고 그 옆에 때가 찌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옆에 때를 먼저 챔질을 했어요. 근데 그 대가 아니었어요. 그 옆에 긴 대 5.2칸 대가 벌써 고기가 물고 옆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한 번은 올 줄 알고 끝까지 의자에 앉아서 버티는데 잠시 조는 순간에 그때 입질을 합니다. 붕어가 역시. 이야, 그 피아노줄 소리에 들었을 때 그 희열,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그 맛입니다. 아직 아침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침까지 또 한번 낚시를 해볼게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더 큰 거 나올 줄 압니까? 또 이 입질을 또 제대로 못 보고 잡을 게 조금 아쉽네요. 제대로 된 입질을 보고 챔질해가 잡아야 재밌는데 졸다가 잠이 문제라 잠이. 근데 끌고 가자마자 이 본능적인 낚시꾼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그게 적중하네요. 항상 보면은 뭔가 느낌이 쎄하다 싶으면은 눈을 딱 뜨면은 뭔가 찌가 한 게 없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기대했던 4차 붕어, 뭐 5차까지는 사실은 바라지도 않았고 4차 붕어를 원했는데 원한 붕어를 낚을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최고입니다. 뭐야? 아이, 깜짝이야. 이야, 쪼매란 게 잉어네, 잉어. 어쩐지 쪼매란 게 힘 많이 쓰더라. 찌가 쭉 올라와 있길래 먹고 싶어가지고 챔질했는데 잉어 쭈레기. 참 잉어 많다 많아. 자, 잘 가. 작다. 작아.
졸더라도 의자에 앉아서 졸겠다던 수훈의 다짐. 그 열정이 결실을 맺었던 밤이었다. 밤새 수많은 잔챙이들의 성화 속에서 사자가 훌쩍 넘는 대물 붕어와의 만남.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 지난 밤이었다. 해 뜨고 나니까 시야를 드살다. 해 뜨고 나니까 잉어네. 어제 포함해서 총 4일간 여기서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연달아 4일은 아니지만은 이틀하고 하루 쉬고 또 하루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일을 해보았는데 정말 저에게는 열정과 노력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첫날에도 수중전, 둘째 날에도 수중전, 세 번째도 수중전, 다 수중전을 해서 저 나름대로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과 열정이 오늘 이 붕어를 만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 방생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무겁다, 무거워. 하루 낚은 게 이 정도입니다. 하루 낚은 게. 오, 정말 마리수도 많이 잡았다. 제대로 안 보였는데. 45.5. 올해 15번째 사자 붕어입니다. 꼬리만 안 굽었으면은 한 48 뭐 이 정도 된 체형인데 아쉽게 45.5까지밖에 못 컸네. 야, 잡히지 말고 번식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 자, 방생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아직 많다.